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도 신혜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뚝딱뚝딱 두드리기만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요술방망이, 재물을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 항아리, 머리에 쓰기만 하면 몸이 안 보이는 도깨비 감투들이 그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물건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놀라운 물건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피리와 아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고 까마같이 말할 적에 강아지의 뿔나고 숱하게 귀 도칠 적 어떤 형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다들 짐작한 대로 형은 욕심쟁이에다가 심술쟁이고 아우는 효성이 깊고 착했지요. 세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봐도 안 낫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아도 안 낫더래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와서 보더니 이 병에는 삼신산 불로초를 캐다 먹이면 낫는다고 말했어요. 삼신산은 3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고 가는 길은 말도 못하게 험한데 그래도 착한 아우는 어머니 병을 고칠 마음으로 삼신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녀올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십시오. 어머니를 형한테 맡겨두고 길을 떠났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자꾸 갔어요. 얼마만큼 가니 깎아지른 벼랑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가 안 보였어요. 그 벼랑을 타고 넘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습니다. 또 얼마만큼 가니 시퍼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였어요.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지요. 또 얼마만큼 가니 빽빽한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험한지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어요.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드디어 삼신산에 닿았습니다. 삼신산에 올라가 불로초를 한 풀이 깼지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가시덤불 헤치고 강을 건너고 벼랑을 타고 넘어 드디어 집에 다 왔습니다. 이제 고개만 하나 넘으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기다리던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심술이 나는 겁니다. 아우가 불로초를 캐가지고 와서 어머니 병을 고쳐놓으면 어머니가 아우만 좋아하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국립 끝에 아우가 돌아오는 고개 너머 길목에 가서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우가 나타나니까 글쎄 재를 뿌려서 아우 눈을 멀게 해놓고 불로초를 빼앗아서 자기 혼자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 불로초를 자기가 구한 척을 하고 어머니께 드렸단 말이지요. 어쨌거나 어머니는 불로초를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눈먼 아우는 더듬더듬하며 정한 곳도 없이 갔어요.
자꾸 가다가 보니 마침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만져보니 대나무가 미끈미끈하게 잘 자란 거예요. 가지고 있던 칼로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지요. 피리를 만들어 삐리리삐리리 하고 부니 그 소리가 멀리멀리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곱고 구슬픈지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찌된 일인지 피리 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멀리멀리 퍼지고 퍼져서 드디어 임금이 사는 대궐에까지 들리게 됐지요. 마침 임금딸이 피리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피리 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다고 말이에요. 임금이 딸의 부탁을 못 들은 채할리 있나요? 당장 신하들에게 피리 보는 사람을 찾아 데려오라고 했지요. 신하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눈먼 산의 아이가 대나무 밭에 앉아서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그 산의 아이를 대궐로 데려갔지요. 이렇게 해서 아우는 대궐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임금딸 옆에서 피리를 불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는 병이 나아도 기쁘지를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작은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큰 아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그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요.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녀석을 못하러 찾아요. 이라고 말이지요. 그럴수록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종이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아이 아무개야,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이 편지를 보거든 어서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런데 다 써놓고 보니 막막했어요. 작은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편지를 보낼 것 아니겠어요? 답답해서 편지를 마루에 던져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마루에 놓여있는 편지를 물고 하늘로 도로 올라가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산 너머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기러기는 편지를 물고 곧바로 대궐로 날아갔어요. 그날도 아우는 임금 딸 옆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삐릴리 삐릴리 구슬프게 불고 있는데 난데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아우 앞에 편지를 뚝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아우는 앞이 안 보이니까 편지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임금딸이 편지를 주워가지고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작은아이 아무개야,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아우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 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그냥 소리 나는 쪽으로 와락 달려들어 편지를 낚아채면서 어디 나도 좀 봅시다 하다가 그만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임금 딸도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사정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곧바로 신하를 보내 어머니를 대궐로 모셔왔지요. 아우는 그 뒤로 임금딸과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구리와 호랑이. 옛날 세상이 막 생겨나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던 때의 일입니다. 어떤 늙디늙은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러 사냥을 나왔지요. 강물뚝을 따라 슬슬 걸어가고 있는 호랑이를 본 개구리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나 보다. 개구리는 작은 잔디 부더기 위로 올라가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냥하러 숲에 가고 있지. 2-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도 하나 없고 배도 몹시 고프군. 너라도 잡아먹어야겠어. 넌 끔찍하게 작지만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으니 할 수 없지. 그런데 넌 누구냐? 개구리가 몸을 한껏 부풀리며 대답했어요. 난 개구리의 왕이다. 점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지. 여기 강이 보이지? 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볼까? 호랑이가 좋다고 대답하고 몸을 웅크려 점프를 할 준비를 했지요. 개구리는 슬쩍 입으로 호랑이 꼬리끝을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점프를 하자 개구리는 강을 가로질러 저쪽 둑으로 던져졌지요. 강을 건넌 호랑이는 몸을 돌려 강물 속을 들여다보며 개구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돌아설 때 개구리는 물었던 호랑이 꼬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호랑이야, 거기 아래서 뭘 찾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휙 돌아섰어요. 그리고 뒤쪽 둑 위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번 시합에서는 내가 이겼네. 한 번 더 해볼까? 먹은 걸 토해보면 어때? 호랑이는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속이 텅 비어있는지라 물을 조금밖에 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호랑이 털 몇 개를 뱉었지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어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먹었더니 소화되지 못한 털이 섞여 나왔군 그래.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매우 강한 녀석일세. 어제 호랑이를 잡아먹었다고? 강도 나보다 더 멀리 뛰어넘고. 녀석이 날 잡아먹기 전에 얼른 도망치는 것이 좋겠어. 호랑이는 슬금슬금 옆걸음질을 친 다음 재빨리 돌아서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산 위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산을 내려오는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빨리 뛰어가고 있어? 늙은 호랑이가 말했지요. 아, 글쎄, 개구리의 왕을 만났는데 보통 강한 곳이 아니더라고. 있잖아, 호랑이를 잡아먹고 강을 점프해서 뛰는데 나보다 더 멀리 뛰더라고. 여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 개구리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개구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보다 작지만 녀석을 발로 눌러 죽일 수 있어.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난 개구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봤어. 하지만 네가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니 나랑 함께 가보자. 그런데 네가 겁이 나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 우리 꼬리를 함께 묶도록 하자. 호랑이와 여우는 꼬리를 묶고 개구리를 보러 갔어요. 개구리는 여전히 한껏 거드름을 부리며 풀밭 위에 앉아 있었지요. 개구리는 호랑이와 여우가 오는 것을 보고 여우에게 외쳤어요. 여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 돈도 갚지 않고 고기도 가져오지 않다니. 혹시 네 꼬리에 묶여있는 게 강아지냐? 내 저녁을 위해 그 강아지를 가져온 거야? 그러자 호랑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우가 자기를 개구리에게 잡아먹으라고 데려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호랑이는 놀란 나머지 잽싸게 돌아서서 젖먹던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가엾은 여우를 질질 끌면서 말이지요.
둘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달리고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처녀. 그 옛날 신라 때 일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4월 무렵, 흑륜사에서는 흑벽돌 모전탑을 돌며 탑돌이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밤늦도록 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지요. 그 자리에 김연이라는 훤칠한 총각도 있었습니다. 김연이 탑돌이를 하는 내내 한 아리따운 처녀가 뒤따라 탑돌이를 했어요. 둘은 첫눈에 서로 마음이 이끌려서 꽃 덤불 아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랑에 빠진 둘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뜰 무렵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김연은 마다하는 처녀를 억지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처녀는 마을을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서 서산 기슭에 어느 초가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김연도 따라 들어갔지요. 늙은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같이 온 총각은 누구냐? 설마 사람이냐? 처녀는 탑돌이하며 부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번에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어휴, 이미 서로 부부가 되었다니 어쩌겠니. 하지만 곧 네 오빠들이 들이닥칠 텐데 해칠까 두렵구나. 처녀는 다급하게 김연을 뒤란 깊숙이 숨겼습니다. 남군님, 제가 부르기 전에는 여기에 꼭꼭 숨어 계십시오.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알고 보니 그 처녀는 호랑이 처녀였지 뭡니까? 그런데 곧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땅을 꽁꽁 울리며 나타나서는 코를 킁킁 댔습니다. 집 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마침 배고픈데 잘 되었네. 오빠들 코가 이상해진 게 아니오? 대체 사람 냄새가 어디 난다고 그러시오? 호랑이 오빠들은 거칠게 동생을 밀치고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시퍼런 빛이 번쩍이며 우렁찬 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너희 호랑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죄 없는 생명들을 너무 많이 해쳤도다. 내 너희 중 하나를 죽여 벌을 내리겠노라. 오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자 호랑이 처녀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빠들은 멀리 가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십시오. 호랑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호랑이 처녀는 김현을 나오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남군님께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호랑이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였답니다. 제가 비록 사람의 몸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으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주십시오. 나긋나긋한 호랑이 처녀를 보며 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요. 제 몸을 던져 호랑이 무리의 죄를 갚고자 합니다. 내일 대낮에 저는 성 안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마구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못할 것이니 남군님께서 성 북쪽 숲으로 쫓아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남군님 손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남군님이 저를 죽여 벼슬을 얻으시면 저는 은혜를 갚게 되니 큰 행복이겠사옵니다. 김연은 호랑이 처녀의 말에 펄펄 뛰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비록 사람과 호랑이지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되지 않았소.
내 어찌 아내를 죽여 벼슬을 얻는단 말이오. 기면이 날뛰어도 호랑이 처녀는 끄떡하지 않았지요. 저는 원래 목숨이 짧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제가 소원하는 바이며 난군님의 경사이고 우리 무리의 복이 되고 나라 사람이 기뻐할 텐데 다섯 가지 득이 되는 일을 어찌 피하겠사옵니까? 호랑이 처녀는 큰 절을 올리고는 울면서 기면과 헤어졌어요. 다음 날 성안은 호랑이가 나타나 온통 쑥대밭이 되었어요. 왕은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고 했지요. 기면은 마지막으로 호랑이 처녀를 만나기 위해 헐레벌떡 성 북쪽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기면 앞에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곱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군님, 우리의 사랑을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오늘 제게 물린 사람들은 흑륜사 된장을 바르고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눈 깜짝할 새 기면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기면은 호랑이의 주검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은 호랑이 처녀 말대로 된장을 바르고 나팔 소리를 듣고는 싹 나았지요. 기면은 호랑이 잡은 공으로 큰 벼슬을 얻었습니다. 훗날 기면은 서쪽 강가에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죽는 날까지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내.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한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되만이라도 지혜를 사고 싶었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늘 공경에 빠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보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언덕 꼭대기에 약초를 다루고 주문을 쓸줄 아는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알수 있다고 바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무당을 찾아가 한 뒤의 지혜를 사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꼭 사오너라. 너에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단다. 내가 죽으면 너 같은 바보를 누가 돌봐주겠니? 뱃속에 있는 아기보다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녀석을 말이야. 몸가짐을 조심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무당들은 들쑥날쑥 기분이 제멋대로라는 걸 기억해라. 바보는 차를 마신 후 여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모닥불 옆에 앉아서 큰 소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구나. 무당은 이렇게 말하고는 계속 솥을 저었습니다.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모르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무당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비가 안 올지도 몰라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무당이 말했습니다. 바보는 머리를 긁적이고 모자를 비틀어대다가 말했어요. 날씨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 없네요. 참, 곡식들이 잘 여물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가축들은 점점 더 살이 붙어가고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바보는 잠시 말문이 막혔는지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예의는 다 차린 것 같으니 용건을 말해야겠군요. 저 혹시 지혜 같은 것도 파시나요? 그거야 네가 왕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병사의 지혜를 원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선생의 지혜를 원하는지에 달려있지. 그런 것들은 내게 없거든. 아니요. 이곳 사람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한 지혜면 충분해요. 바보에게 필요한 아주 평범한 지혜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얼마나 드리면 되죠, 아주머니? 무당은 소단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 네가 가장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오렴. 그러면 어디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하죠? 그건 스스로 알아보렴. 평생 밥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하지만 넌 내가 내는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야 해. 그래야 네가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거든. 이제 난 할 일이 있으니 그만 가봐라. 여자 무당이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바보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한 얘기를 모두 들려준 뒤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 돼지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컨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라.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니? 바보는 돼지를 잡아서 다음날 무당의 오두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가 가장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왔어요. 그래? 무당은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발 없이도 달리는 게 무언지 맞춰보렴.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가봐라. 넌 제대로 된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 오늘은 내게 줄 지혜가 없구나. 무당은 책을 탁 덮으며 돌아앉았습니다. 바보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려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왔을 때 이웃들이 달려와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얻었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린 꼬마였을 때 자기를 보살펴주시던 모습과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던 모습,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시던 모습과 옷을 기워주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아주시던 모습을 생각하자 자꾸만 슬퍼져서 마침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제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이렇게 절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보는 여자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주머니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가야 하나?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바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남았는데 한 대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보는 옆집에서 자루를 하나 빌려와 어머니의 시신을 넣은 뒤 어깨에 짊어지고 무당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왔어요. 바보는 쿵 소리가 나도록
자루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여자 무당은 자루는 보지도 않고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황금은 아닌데 노랗고 빛이 나는 게 뭐지? 바보는 머리를 들적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둔한 것 같아 걱정이군. 무당은 꽝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보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한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무엇으로 한 대의 지혜를 사야 하나요? 때마침 이웃에 사는 한 처녀가 지나가다가 바보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래요? 돼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나는 여전히 멍청한 바보고요. 바보가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그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처녀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이젠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한 대의 지혜도 살 수 없게 됐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처녀가 옆에 앉자 바보는 여자 무당을 찾아갔던 얘기며 돼지 얘기와 어머니 얘기 그리고 수수께끼에 대한 얘기까지 죄다 들려주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럼요. 사람들이 말하길 바보들은 착한 남편이 된다고 하니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남편으로 삼고 싶어요. 요리할 줄 알아요? 그야 물론이죠. 그럼 청소는요? 그것도 물론이죠. 바느질은요? 그것도 할 줄 알죠. 당신은 다른 사람만큼 훌륭한 것 같군요. 하지만 여자 무당일은 어쩌면 좋지요? 그건 잠시만 참아요. 내가 당신을 돌보아주는 동안엔 아무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습니다. 바보의 아내가 된 처녀는 집을 늘 깨끗하게 청소했고 남편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보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소. 그렇게 말하니 듣기 좋네요. 그런데 그게 어째는데요? 이젠 당신을 죽여서 그 여자 무당에게 심장을 갖다 주고 한 대의 지혜를 얻겠소. 맙소사, 안 돼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심장도 도려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소.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한 대의 지혜를 얻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날 있는 그대로 데려가세요. 심장과 온몸이 성한 그대로요. 그럼 당신이 수수께끼를 푸는 걸 도와줄게요. 그럴 수 있겠소? 바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여자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였다오. 그럼 어디 말해봐요.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였지요? 발 없이도 달리는 것이 뭐요? 그야 물이죠. 그렇군. 바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노랗고 빛이 나는 것은 황금은 아니오. 그야 태양이지요. 정말 그거였군. 어서 무당에게 가봅시다. 두 사람은 당장 집을 나섰습니다. 여자 무당의 오두막에 올라가니 무당은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 바보야. 이번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온 것 같아요. 여자 무당은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안경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럼 어디 맞춰보렴. 처음엔 다리가 없다가 나중엔 둘이 생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넷이 되는 것은 뭐지?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올챙이. 그래 맞아. 바보가 무당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올챙이 아닌가요, 아주머니? 그래 맞췄다. 넌 이미 한 대의 지혜를 얻었구나. 그게 어디 있는데요? 바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주머니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바로 네 아내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바보를 치료할 유일한 약은 그를 돌봐줄 현명한 아내다. 그런데 넌 이미 그걸 가졌구나. 자, 이제 가보아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바보는 다시는 한 대의 지혜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두 사람 몫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동화, 일주문 이야기. 일주문은 사찰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랍니다. 일주문부터는 사찰의 경례라 하여 큰 소리를 내어 웃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일주문은 사찰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서 두 기둥 사이에 문짝을 달지 않고 마패 지붕이나 팔짝 지붕을 짜서 멋지게 만들지요. 우리나라 명산인 지리산에 가면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은사 일주문에 얽힌 이야기가 재미나답니다. 천은사는 원래 감로사라고 불렸어요. 절 주변에 감로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못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맑은 물이 흘러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절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한쪽이 기울고 허물어질 지경이 있었어요. 큰 스님은 절을 새로 고쳐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절을 다시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고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했어요. 큰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 스님의 부름을 받은 목수와 기술자들과 그들을 도울 마을 사람들이 절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로사의 정문인 일주문에 들어서려 할 때였어요. 일주문 근처 연못에서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마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절에 들어서려 할 때면 큰 구렁이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절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지요. 큰 스님은 물론 다른 스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까지 무너져 내리려 합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구렁이가 무서워 절에 올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큰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일주문에 자꾸 나타나는 구렁이를 없앨 테니 다시 한번 절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절의 큰 스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정해 마지막으로 한번더 천은사에 올라가 보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절에 올라오기로 한 날, 천은사의 큰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일주문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구렁이가 나와 마을 사람들을 막는다면
저를 고쳐짓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일주문을 들어서려 하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 한 분이 용기를 내 큰 구렁이와 맞서 싸워 때려잡았지요. 구렁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공사는 잘 마쳤는데 연못샘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샘은 마르고 연못은 사라졌어요. 샘이 말라 사라졌으니 절 이름도 감로사에서 샘이 숨었다는 뜻의 천은사라고 바꾸었지요. 절 이름도 바꾸고 건물도 크게 만들어 지었는데 그 뒤로 절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큰 구렁이를 죽인 탓이야. 암, 그렇지. 그 큰 구렁이는 분명 백년 묵은 이묵이었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큰 구렁이가 있겠는가? 그 이무기가 절의 불 기운을 다스리는 영험한 동물인데 이무기를 잡아 죽였으니 샘도 마르고 아무 이유 없이 불도 자주 나는 거라지. 크게 증축해 놓은 절에 그런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소문도 나니 큰 스님도 시름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4대 명필가로 소문난 이광사라는 사람이 천은사를 찾아왔어요. 조선에서 글 좀 쓴다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광사를 큰 스님은 반가이 맞았습니다. 큰 스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낯빛이 좋지 않습니다. 이광사의 물음에 큰 스님은 그간 있었던 일들과 답답한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이광사가 큰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큰 스님, 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문 현판을 바꾸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큰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광사가 새로운 글씨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필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광사는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불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광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글씨체로 지리산 천은사라고 세로로 썼습니다. 이광사는 잡은 붓을 한 번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휙 써 내려갔어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글을 나무에 새겨 일주문에 걸게 하고는 이광사가 말했어요. 아마 다시 불이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스님은 그의 말대로 현판을 일주문 맨 위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말랐던 샘에서 다시 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한참을 흘러도 이광사의 말처럼 천은사에 다시 불이 나는 일도 없었답니다. 이광사가 쓴 글씨는 물이 흐르듯 썼다 하여 수채로 불리며 후대 사람들까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천은사라고 쓴 여섯 글자는 이광사가 쓴 대표적인 현판 글씨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고요한 새벽에 천은사 일주문에 귀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사자가 된 강림. 염라 대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 심판하는 저승신이지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염라 대왕이 잡아간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잖아요. 이 염라대왕과 맞섰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강림도령입니다. 이제부터 염라대왕과 강림도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동경국에 버물왕이 살았어요. 버물왕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삼형제가 곧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삼형제가 살 수 있어? 버물왕이 물으니 스님이 대답했지요. 절에 와서 3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지내야 합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삼형제는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깊은 산에 절로 들어갔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어느덧 해가 바뀌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삼형제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며 주의할 것을 일러주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여인을 조심하여라. 얼마를 갔을까요? 삼형제는 어느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도 좀 쉬고 목도 축일 겸 걸음을 멈추었지요. 마침 기와집 한 채가 보이길래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하고 삼형제는 기와집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과양선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삼형제에게 음식과 술까지 대접했어요. 한 잔을 마시면 천년을 살고 두 잔을 마시면 만년을 살고 석 잔을 마시면 90,000년을 산다고 하옵니다. 삼형제는 과양선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과양선은 얼른 참기름을 펄펄 끓여 삼형제의 귀에 부어 죽게 했지요. 그러고는 삼형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챙긴 뒤 시체는 연못에 갖다 버렸습니다. 며칠 뒤 과양선이 연못으로 물을 기르러 갔더니 예쁜 연꽃 새송이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과양선은 연꽃들을 모두 꺾어다 집안 여기저기에 꽂아두었지요. 그런데 과양선이 지나다닐 때마다 연꽃들이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는 겁니다. 과양선은 왈칵 화를 내며 연꽃들을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잠시 뒤 동네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다가 화로를 헤쳐보니 예쁜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과양선, 화로에 웬 구슬이 세 개나 있는가? 어머, 내가 찾던 구슬들이 여기 있었네. 동네 할머니가 가져갈까봐 과양선은 얼른 구슬들을 꺼내 이리저리 굴리며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 입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만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과양선의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 셋을 낳게 되었어요. 과양선이 낳은 삼형제는 무척 영특했습니다. 10살이 넘자 모두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절을 올리던 삼형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과양선이 삼형제를 만졌더니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되어 있지 뭐예요? 과양선은 원님에게 삼형제가 죽은 까닭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원님도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과양선은 원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다며 마구 욕을 해댔어요. 보다 못한 원님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원님에게 제일 영특한 나졸을 뽑아 달라고 했지요. 원님은 나졸 한 명을 불렀어요. 그가 바로 강님입니다. 강님은 용감하고 재치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원님 부부는 강님을 잡아다가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씌우고는 억지를 부렸어요.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올 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테냐, 분부대로 염라대왕을 잡아올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강님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이 캄캄했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염라대왕을 잡아오겠어요? 막막해하던 강림은 아내에게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지혜로운 강림의 아내는 떡을 세시로 쪄주며 강림에게 말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시루떡을 가지고 저승길을 찾아 떠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분명 도와줄 겁니다. 아내는 강림에게 저승에 입고 갈 옷을 지어주고 바늘 한 쌈을 도포 앞섭에 몰래 찔러 넣었어요. 강림이 드디어 길을 나섰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할머니에게 떡을 나눠드렸더니 할머니가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떡을 나눠드리니 다시 또 길을 알려주네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또 아저씨가 있었어요. 역시 떡을 꺼내놓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네. 그 연못으로 뛰어들게나. 연못을 발견한 강림은 죽기를 각오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강림이 눈을 떠보니 바로 염라대왕 앞인 겁니다. 드디어 저승에 온 거였지요. 강림은 염라대왕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염라대왕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저와 함께 이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강림은 이승으로 염라대왕을 데려가야 하는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강림의 용맹한 모습에 감탄하여 이승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지요. 다만 저승에서 할 일이 좀 남았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겠다는 글을 제 등에 적어주십시오. 염라대왕은 강림의 등에 저승 글자 세 자를 써주었어요. 강림은 다시 연못을 통해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은 캄캄한 밤이었는데 작은 오두막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비쳐 가보니 강림의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는 강림의 도포 앞섭에 넣었던 바늘 한 쌈을 확인하고는 강림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저승에 간 지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오늘 밤 제사를 지내려던 참이었어요. 강림은 겨우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승의 하루는 이승의 1년과 같은 거래요. 강림이 돌아오자 원님은 염라대왕을 데려오지 않았다며 강림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염라대왕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 염라대왕이 원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원님은 과양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염라대왕은 즉시 과양선을 불렀지요. 너는 너의 아들들을 어디에다 묻었느냐? 집 앞에 밭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파보아라. 그러나 그곳에는 삼형제의 시체가 없었어요. 염라대왕이 연못으로 가서 물을 세 번 툭툭툭 치니까 버물왕의 세 아들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과양선은 사색이 되었지요.
염라대왕은 삼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과양선에게는 벌을 주었어요. 과양선은 파리, 모기 등 온갖 잡벌레로 변해 산산이 흩어졌지요. 그런 다음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님이 똑똑하고 용맹하여 어리석은 세상에 두기에는 아까우니 저승으로 데려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때부터 강림은 저승사자가 되었답니다. 아프거나 늙어서 명의라는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여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 지금까지도 영특하고 지혜로운 강림도령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농부와 호랑이. 날이 너무 더워서 축축 처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몹시 고파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요. 날이 하도 더우니 산짐승들이 죄다 굴 속에서 낮잠들을 자는지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먹을 걸 찾지 못한 호랑이는 터벅터벅 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농부 하나가 밭에서 영차영차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훌러덩 벗어던진 채 맨몸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살이 통통하게 찐게 맛있어 보이지 뭐예요? 호랑이는 침을 툭툭 흘리며 아주 좋아 죽을 것 같았답니다. 아유, 저놈 좀 봐. 토실토실 살찐데다 내가 잡아먹기 쉬우라고 옷까지 벗었네. 호랑이는 너무 좋아서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속 시원히 웃은 다음에 농부를 잡아먹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어대다가는 웃음소리에 놀라 농부가 달아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막 웃음보가 터질 판인데 어떡하겠어요?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웃음을 꾹 눌러 참고는 휙휙 내달려서 산 고개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실컷 웃었지요. 개운하게 웃고 나서는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얼른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농부가 그새 밭을 다 갈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호랑이는 철퍼덕 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생님의 장가. 시골 산동네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 돌쇠와 아이들 예닐곱 명의 학동이 공부를 했지요. 서당의 훈장 선생님은 5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장가를 가지 않은 거지요. 아니,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훈장 선생님은 궁상맞게 서당 천장 한쪽에 새끼를 꼬아 빨랫줄을 만들어 속옷을 널고는 했어요. 비가 질금질금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 수업이 일찍 끝나 학동들은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떡거머리 총각 돌쇠는 집에 가지 않고 서당 안에서 어정되었어요. 이놈이 어쩐 일로 집에 안 가고 저러지? 선생님은 궁금한 마음으로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돌쇠는 갑자기 선생님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 혼자 살지요? 그렇다. 다른 학동들 같으면 별걸 묻는다고 기둥벽이라도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돌쇠는 다른 악동과 달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속이 깊었지요. 선생님, 서당에서 혼자 계시기에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으세요? 에이, 이놈이 선생님께 못하는 말이 없구나. 선생님은 말로는 나무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놈도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 돌쇠는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선생님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심하지. 왜 심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겠느냐. 선생님, 제가 색시감을 얻어드릴까요? 돌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놈 봐라, 네가 뭘 구한다고. 너나 색시감 구해 어서 장가가거라. 학동이 선생님 장가를? 설마 하는 생각에 선생님은 돌쇠 말을 귀전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담에 가도 되고요. 선생님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딴 말 하려거든 냉큼 집에 가거라. 선생님은 제 말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누가 듣겠느냐. 어서 집으로 가거라. 돌쇠는 마지못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돌쇠는 서당에 와서 글을 배우고 또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맴돌다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너는 또 집에 안 가고 귀찮게 나를 불러대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것이 말한다고 지나쳐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놈 말하는 거 봐라. 내 놈이 한 말이 말이나 될 법한 말이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선생님, 말이 안 되긴요. 제가 선생님 장가를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쇠는 선생님께 이런 말을 남겨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돌쇠가 한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이튿날 학동들은 서당에 와서 글을 배우고 집으로 갔지요. 그러나 돌쇠는 또 혼자 집에 가지 않고 서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느냐? 선생님 나이가 몇이신가요? 57이다. 저는 선생님이 갓 50이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럼 사모님 되실 분은 몇 살이 좋습니까? 선생님은 속으로는 이놈 봐라 했지만 그냥 대답해 주었습니다. 글쎄다, 40대살이 어떨까? 그러시면 딱 좋습니다. 건너마을에 45살 난 과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말만 잘 들으시면 틀림없이 장가갈 수 있습니다. 돌쇠는 뭘 믿고 그러는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 네가 해낼 수 있느냐? 선생님은 돌쇠가 너무 당당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선생님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돌쇠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놈 보게. 선생님은 돌쇠가 너무 자신감에 차서 말을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돌쇠는 한 걸음에 건너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과부집에 가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문을 흔들며 소리쳐 불렀어요. 몇 차례 부르자 방문이 열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날 무슨 일로 찾느냐? 서당에서 글 공부가 끝났으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과부가 말하자 돌쇠는 뚱딴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놈이 미쳤나? 생사람 잡네. 내 선생님이 여기 왜 오겠냐? 그래요? 이상하다. 돌쇠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돌쇠는
서당에 가서 선생님께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젠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선생님은 절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돌쇠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알았다. 돌쇠는 또 건너마을 과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과부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안 오셨어요? 과부가 밖에 나오자 어제와 똑같이 물었어요. 이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제부터 오지도 않은 선생님을 왜 내 집에서 찾니? 안 오셨어요? 돌쇠는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이튿날 돌쇠는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한 후 선생님께 당부를 했어요. 선생님,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정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새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저를 따라가시죠. 선생님은 돌쇠를 따라 건너마을로 갔습니다. 선생님,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돌쇠는 가면서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오냐, 알았다. 살금살금 과부 집 안으로 들어간 돌쇠는 선생님을 부엌문 뒤에 숨겨놓고 엉뚱하게도 과부 집에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돌쇠 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놈이 또 왔잖아. 여기가 어딘데 너희 선생이 왔다고 야단이냐? 과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안 오셨습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들어가서 볼까요? 돌쇠가 과부를 밀치고 얼른 툇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이놈이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간다고 이 난리야. 문짝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돌쇠를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돌쇠는 뒤로 물러서며 분명 선생님이 이 집에 계실 거야. 제발이 저려 안방을 안 보여주는 거지. 떳떳하면 왜 안 보여주겠어? 하고 이죽거리며 약을 올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화가 난 과부는 빗자루를 들고 돌쇠를 쫓아갔습니다. 부엌문 뒤에 숨어있던 선생님은 그 틈을 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 들어간 선생님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정말 안방에 우리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놈아, 정 못 믿겠거든 들어가 보거라. 돌쇠가 선생님이 안방에 있다고 우기는 바람에 과부도 어쩔 수 없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괜한 소문이 나면 과부로서도 좋을 것이 없지 않은가요? 돌쇠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확 걷어치웠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너는 어쩐 일이냐?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선생님 아니요? 돌쇠는 과부에게 물었어요. 어머나! 과부 얼굴은 죽을 상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단 말인가? 대체 이 일을 앞으로 어쩌란 말인가? 뭐라고 해도 통하지 않을 이 상황에 과부는 기가 막혀 한쪽 구석에 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조용하게 말했어요. 이리 앉으시오. 아무 말 말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왕 이렇게 된 일 어떡하겠소. 내가 떡을 해서 돌쇠 편에 보내줄 테니 동네에서 잔치떡으로 나눠 드시오.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말고 오늘 저녁 잘 자시오. 선생님과 돌쇠는 과부 집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돌쇠가 점심때쯤 서당에 가니 선생님은 싱글거리며 인절미를 한 단지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건너마을 과부 집에 갖다 주고 오너라. 네. 돌쇠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는 떡을 둘러매고 서당을 나서며 신나서 소리쳤어요. 자, 떡 받으세요. 떡이요. 웬 떡이냐? 떡을 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또 물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장가드는 기념 떡이요. 아니 누가 장가를 간단 말이냐? 돌쇠 네가 가냐? 제가 왜 갑니까? 그럼 누구냔 말이다. 누구긴 누굽니까? 우리 선생님이지. 훈장 선생님이 장가를 간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장가를 가냐? 그러니까 떡을 돌리죠. 언제 누구랑? 바로 어저녁에 건너마을 과수댁에 장가들었소. 돌쇠는 떠들어대며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라비 선생님을 떡거머리 총각 돌쇠가 장가를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주전자. 어느 마을에 차 마시기를 무척 좋아하는 노스님이 한 분 살았습니다. 노스님은 차 만들 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몹시 까다로웠고 항상 직접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오래된 고물 가게에서 차 마실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전자는 아주 낡아서 녹이 잔뜩 쓸어 있었어요. 그러나 노스님은 녹 밑에 숨어 있는 주전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주전자를 사서 절에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주전자에 남아있는 녹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닦아 윤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에서 함께 사는 두 어린 제자를 불렀어요. 오늘 새로 산 이 아름다운 차 주전자를 보아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 주전자에 물을 끓여 맛있는 차를 만들어주마. 노스님은 주전자를 화롯불 위에 올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지요. 이윽고 주전자의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자에서 오소리의 머리와 덥수룩한 꼬리가 튀어나오더니 네 개의 조그만 다리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 너무 뜨거워. 차 주전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오소리 타네. 오소리 모양의 주전자는 불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네 발로 방 주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노스님은 몹시 놀랐지만 새로 산 차 주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주전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라. 얼른 잡으란 말이다. 노스님이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제자는 빗자루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부젓가락을 들고 주전자를 황급히 뒤쫓았지요. 마침내 주전자를 붙잡자 오소리의 머리와 덥수룩한 꼬리, 네 개의 짧은 다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주전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일세. 이 주전자는 요술에 걸린 게 틀림없어. 우리 절에 이런 시끄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이 잣주전자를 팔아버려야겠군. 때마침 절에 고물 장수가 들렀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주전자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잣주전자를 팔고 싶습니다. 값은 알아서 주십시오. 고물 장수는 저울로 무게를 재보고 잣주전자를 아주 싸게 샀습니다. 헐값에 주전자를 산 고물장수는 신이 나서 휘파람까지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고물장수는 곤히 잠이 들었고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고물장수 아저씨. 고물장수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날 부르는 걸까? 고물 장수는 놀라 불을 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개 옆에는 오소리의 머리와 털이 무성한 꼬리,
네 개의 짧은 다리를 가진 차 주전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물 장수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오늘 노스님에게 산 차 주전자가 아니냐? 네, 맞아요. 제가 그 차 주전자예요. 주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주전자가 아니에요. 주전자로 둥갑한 오솔이랍니다. 저의 이름은 행운을 뜻하는 분부크예요. 절에서 노스님이 저를 화롯불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불에 탈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매일 저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고 불 위에 올리지도 않고 잘 보살펴 주신다면 부자가 되도록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글쎄, 정말 희한한 일이구나.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거지? 저는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 있답니다. 차주전자는 꼬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표를 파세요. 고물장수 아저씨는 분부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앞마당에 작은 극장을 만들고 간판도 세웠지요. 분부크 행운을 가져다주는 요술 주전자의 특별한 재주를 보러 오세요.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분부크를 보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표를 팔고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아저씨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 큰 북을 치기 시작하면 분부크가 나와 춤을 추고 갖가지 고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주는 분부크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종이 우산을 든 채 팽팽한 줄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부크의 특별한 재주에 넋이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고물장수 아저씨는 분부크에게 맛있는 떡을 주었습니다. 고물장수 아저씨는 점점 더 많은 표를 팔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저씨는 분부크에게 말했습니다. 분부크야, 매일 공연을 하느라 많이 힘들 것 같구나.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떠니?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저도 절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절에 돌아가면 노스님이 저를 다시 불 위에 올려놓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틀림없이 맛있는 떡도 주지 않을 거예요. 분부크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나에게 맡겨보렴. 다음 날 아침 고물장수 아저씨는 분부크를 데리고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에게 분부크가 가지고 온 행운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고물장수 아저씨는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분부크가 여기서 조용히 살도록 해주시겠어요? 분부크를 불 위에 올리지도 않고 매일 떡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스님은 귀한 재주를 가진 분부크를 잘 보살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부크는 정말 행운을 가져다주는 요술 주전자이군요. 그런데 어찌 불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부크를 보물을 보관하는 별채의 좋은 장소에 살게 하겠습니다. 노스님은 두 제자를 불러 분부크를 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하는 별채로 옮기고 옆에 마시는 떡도 놓아두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분부크는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맛있는 떡을 먹고 다시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모모타로 설화.
옛날 옛적 일본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무척 외롭고 쓸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러 강가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막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복숭아가 둥둥 떠내려 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복숭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서둘러 복숭아를 강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할아버지와 나누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탐스러운 복숭아 좀 보세요. 강가로 떠내려오는 걸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정말로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침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자, 얼른 이 복숭아를 잘라 먹읍시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큰 칼을 가지고 와 복숭아를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숭아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를 자르지 마세요.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복숭아가 반으로 갈라지더니 귀여운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늘의 신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두 분의 아들이 되라고 보내셨답니다. 사내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사내 아이를 아들로 삼았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복숭아 동자라는 뜻의 모모타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모모타로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이제 저도 다 자랐으니 나라를 돕고자 합니다. 바다 멀리 도깨비 섬이란 곳에 못된 짓을 하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어요. 이 도깨비들은 육지로 와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보물도 훔쳐가고 그러니 제가 도깨비 섬에 가서 도깨비들을 혼내주고 보물들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노부부는 모모타로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늠름한 아들이 자랑스러워 모모타로가 도깨비 섬으로 갈 채비를 하도록 도와주었지요. 할아버지는 검과 갑옷을 주었고 할머니는 온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수수 경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도깨비 섬으로 떠났습니다. 멀고 먼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모모타로는 바다를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던 모모타로는 누런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개는 모모타로를 보자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했습니다. 모모타로는 개에게 수수경단 하나를 주면서 도깨비와 싸우러 도깨비 섬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자기도 같이 가서 모모타로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모모타로와 누런 개는 함께 걸어가다가 곧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만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모타로가 도깨비들과 싸우기 위해 도깨비 섬에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자 원숭이는 자기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원숭이에게 수수 경단을 하나 주고 함께 가기로 했어요. 모모타로와 개, 원숭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꿩을 만났어요. 개와 원숭이, 꿩은 서로를 보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모타로가 도깨비 섬에 싸우러 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꿩 역시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모타로는 꿩에게도 수수 경단을 하나 주며 함께 가자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모모타로를 대장 삼아 서로를 싫어했던 개와 원숭이, 꿩은 금세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모타로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배 한 척을 만들어 도깨비 섬을 향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섬에 도착해보니 아주 튼튼하게 지은 도깨비 요새가 보였어요. 요새 안에는 정말 많은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깨비도 있고 푸른 도깨비, 붉은 도깨비도 있었지요. 제일 먼저 꿩이 요새의 벽을 넘어 날아가서 도깨비의 머리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도깨비들은 꿩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꿩은 도깨비들의 공격을 날쌔게 피했습니다. 원숭이는 도깨비들이 꿩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요새에 들어가 문을 열었어요. 모모타로와 개도 요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끔찍하고 살벌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꿩은 못된 도깨비들의 머리를 쪼았고 원숭이는 손톱, 발톱으로 도깨비를 할퀴었습니다. 개는 이빨로 도깨비들을 물었고 모모타로는 검으로 베어버렸지요. 마침내 도깨비들은 모모타로 일행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모타로 앞에서 절으라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훔쳤던 모든 보물을 모모타로에게 내주었지요. 보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금과 은을 비롯해 값지고 진귀한 보석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모모타로와 세 친구는 배로 보물을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 도깨비들이 훔쳐간 모든 보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모타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모타로가 가지고 온 보석으로 부자가 되었고 모모타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는지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똥을 누고도 변소에 가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는 등 기억력이 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는 텅텅텅 비었어요. 잘 익은 수박을 고를 때처럼 손가락으로 수박을 튕기면 통통 소리가 나듯 아들의 머리를 두드리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들은 멍텅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듯 과에다 뭐다 쪽집게 선생을 모셔다 특별 공부를 시킨다고 난리법석인데 도무지 싹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천자문을 하루 종일 한 달 가르쳐도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겨우 이렇게나 외울 뿐 단 열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천자를 가르치면 읽기는 읽는데 눈을 깜빡하고 떴다 감으면 금방 잊어먹는 정도였지요. 아들은 제일 잘 먹는 게 잊어먹는 거였습니다. 천자 천번을 가르쳐야 겨우 기억할까 말까였어요. 하늘천 다음 글자인 따지도 천번을 가르쳐야 겨우 알았습니다. 그러니 천자를 다 익히려면 얼마를 가르쳐야겠나요? 이처럼 아버지의 정성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말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아들 역시 천번이면 천번, 만번이면 만번, 단 한 번도 싫다는 기색 없이 정성껏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멍텅구리이긴 하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배우려는 자세와 끈기를 높이 샀어요. 세월이 물같이 흘러 아들 나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이쯤이면 고등학생이지만 옛날에는 장가를 가서 부인과 살며 살림을 꾸릴 나이였지요. 멍텅구리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이다 보니 집안을 보고 이웃마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그 아들은 볼 것도 없겠지. 이 집 저 집에서 들어온 혼담 중 장인어른 자리가 학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값이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낫지. 아버지는 학자 집안 딸을 며느리감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장가를 가면 학자 집안이니 장인어른이 될 사람은 물론 처남 될 사람들이 글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후행으로 따라갔습니다. 후행이란 혼인할 때 가족 가운데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례식을 치르고 국수가닥처럼 오래오래 살라고 국수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같이 좋은 날 글 한 수 지어봅시다. 국수를 먹으며 시조 짓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국수가 들어와 신랑에게 국수에 대한 글 한 수를 지으라고 했어요. 신랑은 큰일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겨우 천자문을 떼었는데 글을 지으라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서방, 글을 지어보게.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 글을 지으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나. 장인은 끙끙 앓고 있는 사위속도 모르고 재촉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상위에 있는 국수를 보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생각 없이 내뱉었어요. 국수 한 사발. 아들의 무식함이 탄로날까봐 잔뜩 긴장한 신랑의 아버지는 그 말은 얼른 받았습니다. 그렇지, 국수 한 사발이지. 국화꽃 국에다 나무 숫자, 차다는 찰 한자에 모래 사자, 핀다라는 필발. 그러니까 국화나무는 찬 모래에도 잘 핀다는 뜻이다. 어허, 역시 자제부는 아버님을 닮아 비상하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어른은 그를 잘 지낸다고 사위를 칭찬했어요. 그때 포수가 사냥을 해서 마당에 노루를 던져놓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쫄랑쫄랑 포수 앞서서 들어오는 사냥개를 보고 신랑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월이 사냥개. 그러자 아버지가 또 얼른 받았지요.
맞아. 달이 에우러지니까 산의 그림자도 고쳐진다. 달 월자에 옮길 이. 사냥개는 외산자. 그림자 영자 다시 개. 그러니까 월이 사냥개를. 월이 사냥개. 즉 달이 에우러지니 산의 그림자도 고쳐진다는 것이다. 그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해석인가요? 아들은 그냥 사냥개를 보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멋있게 실을 읊조렸습니다. 아버지가 뒤를 봐주자 아들 녀석은 신바람이 났어요. 가만히 먹기나 하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 대로 말도 안 되게 마구 읊어대었지요. 상에 과일이 있으면 무슨 복숭아, 무슨 사과, 무슨 배. 아들 녀석은 대추와 복숭아를 입에 넣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대추 복숭아, 빈 사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받아 얼른 그를 생각해 말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는 바보 아들 때문에 가시방석 그 자체였습니다. 강정 빈 사과. 즉 가난한 선비가 강 정자를 지나가다 대추 복숭아라 즉 크게 취해 소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구나.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겨우겨우 결혼시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40살이 되도록 집에서 밥만 축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계속 글공부를 했지요. 아버지 역시 이때나 저때나 하고 달걀로 바위 치듯 계속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40살이 넘자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가 되었대요. 아버지의 가르치고자 하는 열성이 또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른 머리 나쁜 아들이 드디어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억울한 부인. 옛날 한 어사가 암행을 다니다 어느 고을에 들렀는데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윤씨 부인에게 열려문을 내린다며 열려문을 10개 주면 뭐하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쉿! 입 조심하게 그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 어사는 수상쩍어 당장 수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고을 사람들이 윤씨 부인에 대해선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을 어렵게 찾아 물어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뛰고 말이에요. 어사는 관아로 달려가 윤씨 부인에 대한 서류를 살폈어요. 나라에서 열려문을 내리면 관아에 그에 대한 서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서류가 지나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누군가 열녀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꾸민 글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사또는 딱 잡아댔습니다. 열녀문 하나 받으려고 누구는 뇌물도 바친다지요. 하지만 이 서류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심성 고운 윤씨 부인은 남편이 병들자 밤새 돌보는 건 물론이요. 남편이 밥을 못 먹는 날엔 함께 굶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려문 자격에 딱 맞는 아녀자지요. 어사는 답답했습니다. 수상하긴 한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말이에요.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지만 잠도 안 왔습니다. 답답하니 목만 탔지요. 그런데 마침 소옥이라는 여자종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내왔어요. 어사는 고맙다며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소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사가 놀라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소옥이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양반집 마님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기울어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 좋은 맷자리를 구했어요. 죽어서라도 편히 쉬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맷자리가 봉황이 알을 품은 모양으로 풍수쟁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이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손손 재상이 되는 자리라나 뭐라나요? 어떤 사람이 그 맷자리를 훔쳐버렸지요. 윤 씨 부인의 남편 묘를 자기네 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윤 씨 부인은 당장 관아에 소송을 냈습니다. 맷자리의 주인을 가려달라고요. 그런데 사또는 여자가 극성 맞게 소송을 냈다며 얕잡아 보고 둘 다 묘지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인인 윤 씨 부인은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윤 씨 부인은 사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귀찮다며 형리를 시켜 부인을 끌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 관노를 시켜 울며불며 사정하는 윤 씨 부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망신을 주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돌에 머리를 부딪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또는 곧 일을 꾸몄습니다. 먼저 윤 씨 부인을 끌어낸 형리와 간호들을 멀리 보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렸어요. 증인을 없앤 거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또는 며칠을 고민고민하다가 완벽하게 사건을 숨길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바로 연려문이었지요. 사또는 윤 씨 부인의 조카며 양자를 꼬드겼어요. 부인이 남편을 잊지 못해 자결한 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연려문도 받게 해줄 거라고 했지요. 양자와 조카는 사또가 시키는 대로 부인이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려문은 명예도 명예지만 땅도 받고 은전도 받는 부자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니 자신들은 부자가 되고 가문은 명예를 얻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관원이며 고을 사람들은 입도 벙금 못했어요. 자칫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자신들도 형리나 관노꼴이 될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가짜 증인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소옥의 아버지는 윤 씨 부인을 내동댕이 친 관노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조사관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소옥의 아버지가 증언을 하려 하자 사또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어요. 소옥은 한이 맺힐 수밖에요. 소옥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한을 풀어줄 기회를 엿보다 어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은 겁니다. 다음 날 어사는 사또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과 묘를 훔친 자는 모두 감옥에 보냈고요. 어사는 거짓 연려문 대신 진실을 만천하에 밝혀 윤 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문지기 이야기.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을 건설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와 시나인 정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완성시킨 사람은 조선 제2대왕 태종과 박자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박자청이라는 인물의 활약은 대단했지요. 창덕궁을 짓는 것은 물론 경복궁 서쪽에 경회로를 짓고 개천을 파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박자창은 원래 고려 사람으로 조선이 세워지면서 문지기로 지냈어요. 하찮은 신분의 문지기가 어찌하다 궁궐을 짓고 커다란 성문을 새로 만드는 일을 주관하는 정승이 되었는지 그 사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새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궁궐문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놈, 당장 궐문을 열어라. 무거운 밤하늘의 어둠을 가르며 이성계의 동생인 의안대군이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어명이옵니다. 누구도 임금님의 허락 없이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무거운 어둠보다 더 무겁게 떡 버티고 선 문지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의안대군과 맞섰습니다. 고작 문지기 주제에 나를 막아서? 의안대군은 화가 치밀어 냅다 주먹을 날렸어요. 의안대군이 날린 주먹은 문지기의 얼굴에 바로 꽂혔습니다. 잠시 비틀거리던 문지기는 다시 자세를 고쳐 세우며 버티기를 그만두지 않았지요.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누구도 궐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어명이옵니다. 라고 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문지기는 버텼어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나라 왕의 동생이라고. 의안대군을 들이라는 어명도 받은 바가 없사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버티는 문지기에게 화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의안대군은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지기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꾸라졌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발길질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문지기는 궐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궐문은 궐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가 열지 않으면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었어요. 임금이 계신 궁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입직 병사라 하여 병사이기도 했습니다. 소란함에 놀란 태조 이성계가 그 이유를 묻고는 궐문을 열고 의완대군을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문지기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의안대군을 궐 안으로 들였지요. 의안대군은 성이 나서 씩씩거리며 자신을 몰라보고 문을 열지 않은 문지기에게 당장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안대군의 말을 다 들은 태조 이성계가 말문을 열었어요. 옛날에 중국 주화부의 세류영에서는 다만 장군의 명령만 듣고 임금의 조서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그 문지기가 의안대군의 명령에 따라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다. 내 행동은 잘한 것이 아니야. 태조 이성계는 오히려 아우인 의안대군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주화부는 옛날 중국 한나라의 강직하기로 유명한 장수의 이름이었어요. 왕의 동생마저도 자신의 명령 없이는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문지기를 주화부처럼 강직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태조는 당장 그 병사를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자청이라 하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세상이 어지럽다. 다시 고려를 일으키려는 놈들은 나를 해치려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야. 이런 때 너처럼 강직한 신하가 내 곁에 있다면 더없이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조 이성계에게는 박작청처럼 매질도 견디며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따르는 충직한 신하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답니다. 그는 박자청에게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선물로 내렸어요. 또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호위 모사로 승진도 시켜주었답니다.
박자창은 국왕호위부대에 임명이 되어서도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임무를 완수했어요. 태조 이상계는 이 사실을 알고 박자창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훗날 궁궐을 짓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정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흥인지문 이야기.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동대문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사대문의 이름은 각각 숭례문, 돈의문, 숙정문, 흥인지문이에요. 다른 문들의 이름은 세 글자이지만 흥인지문은 네 글자입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흥인지문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궁궐 앞에 이상한 도인이 나타나 임금을 뵈러 왔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문지기는 도인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인이 도리어 호통을 쳤어요. 맷자리를 잘못 옮겼다. 원래의 맷자리에서 남쪽으로 다섯 자 정도 옮겼어야 했거늘. 그래야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문지기는 도인의 말에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머니의 병과 며칠 전 옮긴 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도인은 문지기가 머뭇거리는 사이 재빨리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궁궐을 산책하던 임금과 마주쳤지요. 도인은 임금에게 다가갔어요. 전하, 흥인문의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임금은 도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냐? 경복궁을 중심으로 보면 낙산이 인왕산보다 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를 채우기 위해 산맥이 꿈틀거리는 모양의 글자, 지를 더하여야 합니다. 신하들은 도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도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름을 바꾸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훗날 임금님의 자손 한 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도인의 뜻대로 흥인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흥인문은 흥인지문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임금과 도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왕위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고 도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청나라 군사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청나라 병사들은 이미 도성 가까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긴 임금이 흥인지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붙잡힌다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목숨까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임금은 급히 낡은 초가집으로 몸을 숨겼지요. 문틈으로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골대는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선의 임금은 분명히 남한산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임금은 용골대의 말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쉽지 않을 테니 어서 찾도록 하라는 명령을 듣고 용골대와 병사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레 같은 소리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임금의 목을 겨누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골대는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에는 조선 도성의 모습이 있었지요. 지도를 들어 손가락으로 동쪽 문을 가리켰어요. 이곳이 흥인문이다. 임금은 아마 이곳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흥인문을 찾아라.
용골대는 흥인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흥인문이 흥인지문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두 개의 문이 다른 문이라고 생각한 용골대는 흥인지문을 눈앞에서 지나쳤습니다. 임금은 용골대가 사라진 틈에 흥인지문을 빠져나왔어요. 도성을 빠져나온 임금은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용골대는 여전히 흥인문을 찾아 도성을 헤맸지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못난 소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임금은 무사히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도인의 예언으로 목숨을 구한 임금은 이후로 백성들을 지키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에 쓴 편지. 옛날에 어떤 총각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외딴 집에 들게 됐지요. 마침 그 외딴 집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선비가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선비는 처녀를 좋은 말로 꾀어서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서 처녀를 데려가마 언약을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다홍 치마를 방바닥에 깔더니 선비더러 거기에 올라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간밤에 꿈을 꾸니 푸른 용, 누른 용이 이 치마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더이다. 반드시 경사가 있을 꿈이니 서방님은 이 치마에 올라앉아 그 길몽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시키는 대로 다홍 치마에 올라앉아 꿈을 받았어요. 처녀는 또 선비에게 벼루 한 개와 붓 한 자루를 건네주면서 이 벼루와 붓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으로 장차 남편들 사람에게 주려고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과거를 보아 꼭 급제하십시오. 선비는 감격해서 벼루와 붓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꼭 들르겠노라 두 번 세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비는 처녀와 헤어져 서울로 갔지요. 가서 과거를 봤는데 참말로 급제를 했어요. 떡하니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풍악을 잡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선비가 과거 급제에다 높은 벼슬까지 받아놓으니 그만 우쭐해져서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답니다. 정말로 잊어버린 건지 일부러 잊은 척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처녀 집은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후딱 가버렸단 말이지요. 처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선비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다 놓고 서방님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참 자나깨나 일편단심 선비 생각으로 날밤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달이 가고 해가 가는데도 도무지 무슨 소식이 와야지요. 한 해고 두 해고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처녀는 이러다가 서방도 한번 못 만나보고 죽겠다 싶어서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제 발로 한번 찾아가 볼 작정을 한 거지요. 아주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중이 돼서 나섰습니다. 옛날에는 중도 아닌 처녀가 혼자서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서 3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찌어찌 선비가 사는 동네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서 수소문을 해보니 바로 제 남편 사는 집이 거기 있단 말이지요. 당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냥을 청하니까 처음에는 쌀을 주었어요. 쌀은 싫고 깨를 달라고 했지요. 깨를 주기에 밑 없는 자루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깨가 주르르 쏟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걸 한알한알 주워 담았어요. 그 깨가 얼마나 잘 자래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네요. 날이 저물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재워달래서 잤지요.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댁 서방님 아침 진지는 중이 갖다 드리면 벼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벼슬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릴 하라고 했지요. 처녀는 밥상을 들고 선비방에 들어가 무릎 앞에 상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선비는 처녀를 보고도 못 본 채 했어요. 왼 고개를 착 틀고 앉아 그냥 밥만 먹는 겁니다. 할 일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점심때도 처녀는 밥상을 들고 선비방에 들어가 무릎 앞에 상을 받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선비는 못 본 채 했습니다. 눈길 한번 안 주고 쓰다달다 말 한마디도 없어 또 할 일 없이 그냥 나왔어요. 처녀는 바람을 메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 집 앞에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처녀는 비자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넌들 네 죄를 모를 소냐. 넌들 네 죄를 모를 소냐. 바위처럼 굳은 언약 지푸라기 되었구나. 암흑의 벼슬아치 눈이나 모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연못에 뛰어들었지요. 마침 앞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암흑에는 연못에 사람 빠져 죽네. 선비가 그 외침을 듣고 그제야 마음에 질려 버선발로 뛰쳐나왔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녀는 벌써 물에 빠져 죽어 있었지요.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연못과 비자나무 껍질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선비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넌들 네 죄를 모를 소냐? 넌들 네 죄를 모를 소냐? 바위처럼 굳은 언약 지푸라기 되었구나. 암흑의 벼슬아치 눈이나 모십시오. 그 글을 읽고 나니 대번에 선비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나무 심는 손길은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침 그때 노인의 곁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토록 정성스럽게 어린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그야 이 나무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고 있지. 젊은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또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선 언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70년은 지나야 될 걸세. 노인의 대답에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우 연로해 보이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어린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물론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없을 걸세.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에는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 나도 먼 훗날 내 후손들을 위해 지금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이라네. 오늘의 동화, 등불을 들고 있는 이유. 어두컴컴한 밤길을 한 사나이가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등불을 미리 챙겨오는 건데.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어두워도 걷는데 별 불편이 없겠군. 사나이는 등불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듬거리며 간신히 길을 걷고 있던 사나이는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보고 기절할 듯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한 손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지팡이를 든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나이가 등불을 들고 있던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 듯한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이 환해져도 어차피 보지 못할 텐데요. 그러자 장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등불이 있다 하여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등불을 들고 걸으면 당신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겠지요. 당신이 이 등불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저를 발견하였듯이요. 오늘의 동화,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 있어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어째서 난 언제나 너의 뒤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너는 언제나 혼자서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일부인데 왜 늘 노예처럼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되냐고. 꼬리의 불평을 들은 머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잖아. 게다가 너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지 않니? 나는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야. 내가 늘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진심으로 너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이라면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을 하지. 하지만 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꼬리의 말에 머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역할을 바꿔보자.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대신해보는 거야. 머리의 말에 꼬리는 너무나 기뻐서 곧장 앞장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꼬리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허우적대던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개울물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꼬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마디 하더니 다시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잠시 뒤 꼬리 앞에 가시 덤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꼬리는 그만 가시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몸을 더욱더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상처 투성이가 된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가시덤불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만두라고? 그럴 수 없어. 앞으로는 제대로 해낼 테니까 두고 봐. 머리가 말렸지만 꼬리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꼬리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말릴 새도 없이 꼬리는 그만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그제야 꼬리는 두려웠습니다. 머리야, 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어쩔 거야? 불길 속으로 들어왔잖아.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지만 이미 불길 깊숙이 들어와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뱀의 몸은 불타기 시작했고 머리도 함께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땐 머리와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만일 꼬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 가지 지혜로운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한 노인이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중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병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을 앞둔 노인은 여관 주인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들을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단 지혜로운 행동 세 가지를 하기 전에는 물건들을 내주지 마십시오. 여관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오. 마을 사람은 묵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하나같이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혜롭게 생각하자. 바로 그때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가득 치고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값을 치를 테니 이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노인이 머문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돈을 받은 나무꾼은 그 길로 곧장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지요. 잠시 후 나무꾼이 나무 배달을 왔다고 하자 여관 주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산 적이 없는데요. 저분이 이 나무 값을 치르고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노인의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내왔습니다. 음식은 오리 다섯 마리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 두 아들, 두 딸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을 인사시키고 나서 여관 주인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노인의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리 한 마리를 주인 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두 아들에게, 또 다른 한 마리는 두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마리의 오리는 자기 앞에 두었지요. 손님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주인은 어리둥절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닭 요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불쾌한 마음을 누르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닭 요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머리를 부부 앞에 놓았고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은 자기 앞에 두었지요. 이것은 세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사는 예루살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눕니까? 노인의 아들은 태연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선 오리를 그렇게 나누게 된 까닭을 말씀드리지요. 먹을 사람은 일곱인데 오리는 다섯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내외분과 오리 한 마리, 두 아들과 오리 한 마리, 두 딸과 오리 한 마리, 그리고 저와 오리 두 마리. 이렇게 몫을 정하면 그 합이 각각 셋이 되니 공평하지 않습니까? 화를 냈던 주인은 손님의 분명한 계산법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닭 요리를 나눈 이유도 설명해 주시오. 주인의 말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닭은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위에 따라 나눠드렸습니다. 주인 내외부는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심으로 닭의 머리를,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드렸습니다. 또 두 따님은 곧 멀리 시집을 갈 것이니 날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닭의 몸통처럼 생긴 배를 타고 왔다가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손님의 말이 끝나자 주인은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던 당신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군요. 그분의 유언대로 당신은 세 가지 지혜로운 행동을 했소. 자, 여기 이 물건들을 받으시오. 여관 주인은 보관해 두고 있던 소지품들을 모두 노인의 아들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지막 손님. 한 라비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여섯 사람을 초대해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비가 초대한 사람은 분명 여섯이었는데 라비의 집에는 일곱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불청객인 거지? 초대한 사람들 모두 오늘 처음 보는 거라 도무지 가려낼 수가 없네. 고민 끝에 라비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초대한 분은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일곱 분이 오신 걸로 보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초대하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곧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누가 보아도 초대받았음직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나가버렸는지 정말로 초대받지 않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그가 나가버린 이유를 알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졌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심한 창피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희생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동화 유대인과 학문.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을 때 라비 아키바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 황제는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은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문을 통해 민족의 전통과 정신력을 이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키바는 사람들에게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왔다가 물 속에서 정신없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허둥대고 있니? 우릴 붙잡아갈 그물이 무서워서 그래요. 물고기들의 대답에 여우는 몹시 걱정해 주는 척 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와 여기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우님, 당신은 무척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꽤 어리석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유대인이 학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끝내 아키바는 로마군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로마인들은 아키바의 몸을 인두로 태워 고통스럽게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키바는 뜨거운 인두가 닿는데도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바의 태연한 모습을 보고 놀란 로마의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기쁩니다. 말을 마친 아키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소년. 유대인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한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소. 라비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라도 치르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방문객의 상화에 라비는 간단한 문제를 댔습니다. 두 소년이 여름방학에 집 굴뚝을 정소했소. 그런데 정소를 마친 한 소년의 얼굴엔 새까맣게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다른 한 소년의 얼굴은 깨끗했다오. 자, 당신은 어느 소년이 얼굴을 씻을 거라 생각하시오? 그야 당연히 그을음이 묻은 소년이 얼굴을 씻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거요. 라비가 냉정하게 잘라 말하자 방문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탈무드의 깨달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오. 얼굴이 더러운 소년은 깨끗한 소년을 보고 자기의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다른 소년을 보고 자기의 얼굴도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 얼굴을 씻을 거라고. 그제야 방문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방문객이 간곡히 부탁하자 라비는 처음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소년이 굴뚝을 청소한 뒤에 한 소년은 새까맣게 더러워진 얼굴로 또 한 소년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소. 당신은 어느 소년이 얼굴을 씻을 거라 생각하시오? 방문객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는 거요. 뜻밖의 대답에 방문객이 실망스러워하자 라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소년이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다면 한 소년은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한 소년이 깨끗할 리가 없지 않겠소. 오늘의 동화 항아리 이야기. 어느 농부의 집에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쇠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흙 항아리와 쇠 항아리는 제각기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었지요. 농부는 흙 항아리에는 물이나 쌀을 담았고 쇠 항아리에는 돈이나 다른 금속을 넣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지 않았겠어요? 흙 항아리와 쇠 항아리도 그만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힘드네. 여기저기 다른 물건들도 떠내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참을 떠내려가던 쇠 항아리는 한 집에 있던 흙 항아리를 발견했답니다. 아니, 저건 흙 항아리 아니야? 쇠 항아리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세찬 물살을 헤치며 흙 항아리 곁으로 다가갔지요. 흙 항아리야, 거기 있어. 나야, 나. 그러나 흙 항아리는 쇠 항아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꾸만 달아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날 못 본 건가? 쇠 항아리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흙 항아리를 불렀어요. 흙 항아리야, 나라고 나. 그러나 흙 항아리는 쇠 항아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썼지요. 쇠 항아리는 흙 항아리의 태도가 몹시 서운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흙 항아리가 하는 행동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지요. 흙 항아리야,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공경에 처해 있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는 어째서 자꾸 나를 피하기만 하는 거니? 그러자 흙 항아리가 대답했답니다. 날 위한다면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단 말이야. 네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네 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닿으면 나는 당장 부서지고 말 거야. 오늘의 동화, 모기의 교만.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사자 한 마리가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더위를 피한 달콤한 낮잠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사자 주위를 앵앵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모기는 겁도 없이 사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답니다. 그리고 사자의 귀에 대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동물의 왕이라지만 난 네가 전혀 두렵지 않아. 나보다 강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만약 네가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줘봐. 아무리 발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봐. 나를 당할 수가 있나. 나로 말하자면 너보다 힘이 몇 배 더 센 모기란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모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를 쏘았지요. 그리고 사자의 콧구멍 속으로 날아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마구 물었답니다. 아, 가려워. 가려움을 견디지 못한 사자는 그 큰 몸을 버둥거렸어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사자 주제에 까불고 있어. 신이 난 모기는 사자 몸을 마구 물어댔어요. 사자는 엉엉 울면서 발톱으로 온몸을 긁어댔답니다. 코딱지보다 작은 모기 때문에 잠도 깨고 눈물까지 보인 사자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기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꼬고 발을 휘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사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어요. 사자는 결국 모기를 잡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 그늘 밑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사자에게 이겼다고 생각한 모기는 기쁨에 겨워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나고 말았어요. 기분이 우쭐해서 날아다니던 모기가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모기는 꼼짝없이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자도 굴복시킨 데가 한낱 거미에게 잡히다니. 오늘의 동화 사슴과 사자.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가로 갔어요. 사슴은 시원한 샘물을 마음껏 마셨죠. 아, 시원해.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난 사슴은 우연히 샘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사슴은 자신의 멋진 뿔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멋지기도 해라. 세상에 나보다 더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이 또 있을까? 여러 갈래로 갈라져 크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뿔. 그 뿔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너무나 멋있었어요. 하지만 가늘고 나약하게만 보이는 다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약해 보이는 거지? 다리도 뿔처럼 이렇게 멋지면 좋은데. 사슴은 혼자 중얼거리며 다리를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사자는 사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사자를 발견한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사슴은 아주 빠르게 달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늘고 보기 싫다고 생각했던 다리로 힘차게 달린 덕분에 사슴은 사자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답니다. 뒤로 돌아보았더니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넓은 들판에서 가늘고 긴 다리로 껑충껑충 달리는 사슴을 사자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답니다. 내 꼭 잡고야 말 테다. 모처럼 발견한 맛좋은 먹이를 놓칠 수야 없지.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슴의 뒤를 따라갔어요. 몹시 배가 고팠거든요. 아, 저기 숲이 있구나. 한참을 달린 사슴은 숲속에 숨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그동안 잘 달리던 사슴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사슴이 자기 스스로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했던 뿔이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크고 위험 있는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비틀거리는 사이에 사자가 바싹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사슴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사슴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다리는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이야. 오늘의 동화 까마귀와 개똥지빠귀. 까마귀는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새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깃털이 검은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면서 날아가면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요. 숲속에 살고 있던 개똥지빠귀는 까마귀의 그런 신통한 능력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지요.
사실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울음소리보다 더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란 참 어리석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뽐내다가도 그깟 까마귀란 놈이 어쩌다 울기라도 하면 벌벌 떤단 말이야. 못생긴 까마귀가 하는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이제부터 나도 사람들에게 앞날을 알려주는 점쟁이 새가 될 거야. 개똥 짓박이는 날갯짓을 하며 나무 위로 포르르 날아올랐어요. 그때 마침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개똥 짓박이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개똥 짓박이는 사람들 쪽으로 날아가서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커다랗게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숲속에 갑자기 개똥 짓박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거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 갑자기 숲이 들썩거리네. 여행자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답니다. 옳거니 이제야 효과가 나타나는군. 개똥 짓박이는 신이 났어요. 꼬리를 한껏 치켜 세우면서 다시 한번 커다랗게 울었지요. 여행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조심스러운 눈길로 숲속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개똥 짓박이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었어요. 내참 기가 막혀서 개똥 짓박이였잖아. 그 여행자는 개똥 짓박이를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이나 계속 갑시다. 저건 개똥 짓박이일 뿐이에요. 개똥 짓박이의 울음소리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요. 괜히 시간만 버렸네. 오늘의 동화, 민심 속에 남은 진실. 영조는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80살까지 장수하면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제위에 올라 있었지요. 그는 특히 문화 정책에 많은 힘을 쏟는데 그의 제위 기간을 근대 문화의 부흥기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조 임금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며 어느 임금보다도 청빈과 검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탐관오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지요. 한편 그 극심한 당파 싸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펼쳤고 충량과를 설치하여 어진 사람과 현명한 인재를 등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사도 세자를 무참하게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일은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영조시대 전후로는 격심한 당파 싸움 때문에 하루도 조정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숙종 때 완전히 몰락했던 남인들은 대부분이 아예 농민으로 전락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 중 똑똑한 이들은 함께 뭉쳐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전라도 김제에 사는 이정운이라는 자였습니다. 김제 군수는 탐관오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정운이 이 탐관오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정운의 친지들은 관가로 몰려가 항의를 하며 이정운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거부당하자 관과 내부를 모조리 부셔버리는 등 크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백성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관리를 욕보인 자들을 엄중 처단하라고 명했지요. 하지만 정작 이정우는 잡지 못하고 다른 주변 인물들만 체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곳곳에 도적들이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만 놓고 볼 뿐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고 탐관오리를 숙청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 가장 총명한 이종백에게 삼남지방의 암행어사 임무를 맡겼지요. 다른 암행어사들처럼 이종백도 떨어질 것 같은 갓에 다 헤어진 도포를 입고 전라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을 들은 탐관오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이종백이 전라도를 향했을 때는 마침 오랜만에 풍년이 찾아온 가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지요. 이종백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 물결을 뒤로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마을 앞에 당도했을 때였어요. 마을 어귀에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노인네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에 정생원에 소작을 해줄 때는 쌀 석섬만 바치면 되는 것이었는데 땅의 주인이 이생원으로 바뀌자 6섬을 달라는구만. 그렇게 몽땅 주었다가는 올 겨울에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네. 어디 그게 자네만 그런가? 나도 이생원에 논을 소작해주지만 그 양반 욕심이 너무 지나쳐. 전에 정생원이었을 때가 좋았지. 친구의 딸까지 쫓아낸 인물인데 소작농들한테야 오죽하겠나. 천벌을 받을 놈. 정생원이 재산을 다 가로채더니 맡아주기로 약속까지 한 그 딸을 내치고 친구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 보네. 입들 조심하게. 이렇게 경작할 논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괜히 주둥이 잘못 눌렀다. 이 땅도 잃어버리지들 말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종백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우선 그 이생원이라는 작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 슬그머니 한 노인 옆으로 다가가 앉았지요. 저 실례지만 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불을 쓰시게. 고맙습니다. 노인은 이종백의 깍듯한 태도가 마음에 드는지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 요깃거리라도 있다면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참 밥은 좀 남아있기는 한데 반찬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기인데 반찬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밥을 받아든 이종백은 맛있다는 듯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 이종백을 보며 노인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그것까지고 배가 차겠나. 내일이 끝나고 나서 같이 이생원 댁에 가세나. 거기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이생원의 이름이 나오자 이종백은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 이생원이라는 분 댁에서 오늘 잔치라도 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네만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니까. 이종백은 잘됐다 싶어서 계속 해물었습니다. 그래 그 집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한 10년쯤 되었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요? 그건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이야 잘 모르지. 근데 친구인 정생원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네. 이종백은 노인이 의심스러워할 것 같아 더 이상은 캐묻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생원에 대해 더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김제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침 김제에서 관가 습격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분위기가 여전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만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갇힌 사람들 중 군소에게 뇌물을 바친 자는 금방 풀려나고 뇌물을 바치지 않은 자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제 관내로 들어선 이종백은 우선 여러 사건들의 문서를 검토했어요. 그중 이종백의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로 변장한 여도둑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종백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의 문서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와용리 정아무개의 딸로서 10여 년 전부터 집을 나와 도둑질을 하다 잡혔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종백은 그녀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했지요. 동원마루 앞으로 끌려나온 것은 갓 20세 정도로 보이는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이종백이 여인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고개를 들어 이종백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평소 때의 군수가 아니라 점잖게 생긴 이종백이 자신을 불러냈음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대로 이 고을 부자인 정훈 집안의 후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두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직하시기 전에 같은 동네의 친구인 이생원에게 모든 재산과 함께 저를 위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종백은 이생원이 낮에 동네 노인에게 들은 그 작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종백은 여인을 재촉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전 이생원의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이생원은 절 몹시도 구박하고 마침내는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인은 조용히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종백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짐짓 엄한 목소리로 재차 물었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이생원이 저를 학대하다 못해 심하게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몇 번이고 까무라쳤지요. 결국 이생원은 저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고 전 굶주리다 못해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며 겨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16이 되던 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생원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생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생원은 결국 제 몸까지 더럽혀 놓았습니다. 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느 날 밤 남장을 하고 그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자의 몸인지라 결국 도망쳐 나오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너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야. 동네 사람들도 물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아버지가 이생원에게 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 재산을 이생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와룡골 사람들 모두가 아는 진실이옵니다. 이종백은 이로써 이생원을 잡아들일 구실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정훈 사건을 해결하고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에 덮쳐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우선은 그 여인을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와룡리는 김제에서도 부유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생원의 집은 가장 큰 집이었지요. 기와 선어체를 이은 큰 집이 멀리서 보기에도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종백은 허름한 차림을 한 채 이생원의 집에 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원은 밖을 내다보지도 않은 채 하인을 시켜 재워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종백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난 전라도 감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니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해주게. 그러자 하인이 불이 나게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 다시 나와서는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백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생원과 점잖게 인사를 나누자 곧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고 밥도 거칠거칠한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종백은 아주 맛나게 밥을 비웠지요. 그동안에도 이생원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웬 거지 같은 놈이 남의 밥을 축내고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이종백은 그런 푸대접도 꿋꿋이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큰 실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오는 길이고 전라도 감사 이성룡의 이종사촌입니다. 그런데 여행도 준 노잣돈이 다 떨어져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감사의 이종사촌이라는 말에 이생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아, 그러셨습니까? 요새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손님들을 함부로 재워드리지도 못한답니다. 몇 달 전에도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잡은 적이 있지요. 그 이후로는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손님은 전라도 감사의 사촌이라 하시니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아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기는 하지만 도통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거 잘 되었군요. 마침 제 친구 중 과거에는 몇 번 떨어졌지만 아주 똑똑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밥만 먹여준다면 보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 데려다 놓고 아드님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수도 필요 없다는 말에 이생원은 좋아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고 말고요. 이생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종백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생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정생원과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구두쇠, 죽일놈, 노랭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다 길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이생원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생원이 정생원의 딸과 모든 재산을 가로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종백은 당장에 이생원을 단죄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일단은 김제 관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생원의 집에 깔끔한 옷차림의 선비가 나타났어요. 그 선비는 밥만 먹여주면 돈도 받지 않고 그를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전라도 감사의 친척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또 며칠 뒤 이번에는 건강하게 생긴 남자가 밥만 먹여준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머슴으로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욕심 많은 이생원은 그저 하늘이 우리 집안을 더 잘 살게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좋은 선생과 튼튼한 머슴을 보내주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였지요. 암행어사 이종백은 몇 달에 걸쳐 삼남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울이 다가왔고 탐관 오리들의 약탈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끼니를 때우지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곧 떼를 지어다니며 도적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도적들 중 김석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힘도 세고 몸이 날렵해 도적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게다가 김석삼은 욕심 많은 부자들 집만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으로 불렸지요. 하지만 그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관가의 창고를 털다 포졸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종백이 김제에 도착하자 김석삼이라는 의적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불렀지요. 이종백의 앞에 건장하면서도 당당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종백은 김석삼을 보자 그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김석삼에게 이생원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석삼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작자는 친구의 재산과 딸을 몽땅 삼켜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종백은 조용히 김석삼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명령을 내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석삼은 선비 차림을 하고 이생원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김석삼과 이생원은 밤새도록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이종백은 은밀히 이생원 집에 들어가는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김석삼은 어디서 났는지 좋은 술과 음식을 싸들고 이생원의 집을 찾았어요. 욕심 많은 이생원으로서는 공짜로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이종백은 드디어 이생원을 잡아들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이끌고 이생원 집을 들이닥쳤지요. 마침 그곳에 있던 김석삼을 잡아다가 불호령을 치며 물었습니다. 이 녀석, 이생원 갖자고 도둑질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럼 그동안 훔친 재물은 모두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모두 이생원 집 곳간에 있습니다. 김석삼의 대답에 이생원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 김석삼이 가져온 공짜 술과 공짜 음식을 즐겼을 뿐인데
5년 동안이나 같이 도둑질을 했다니 그것도 훔쳐온 재물을 자기 집에 쌓아두었다는 말에 이생원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이놈 김석삼의 말이 모두 사실이랬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김석삼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뭐라 여봐라 저 녀석을 매우 쳐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와 이생원을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관간에는 곤장치는 소리와 이생원의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이번에는 이종백이 이생원집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입을 모았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이생원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비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의 재산은 모두 도둑질로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생원은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백은 정생원의 딸을 불러냈지요. 그제서야 이생원은 모든 것이 밝혀졌음을 눈치챘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생원은 원래 저의 절친한 친구로 죽기 전 그의 재산과 딸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저의 아들이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생원은 한숨과 눈물이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종백은 단호히 말했지요. 너 같은 놈은 하늘에서도 용서치 않으실 거다. 너는 당장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에게 돌려주고 가족들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거라. 결국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여도둑으로 붙잡혔던 정생원의 딸에게 넘겨주고 머나먼 곳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